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송 자격시험 가장 최근에 출제된 핵심 문제 50개만 뽑아서 시험 직전에 스피디하게 훑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운송장의 기능 중 옳지 않은 것은? 운송장은 화물 인수 중의 기능을 하죠. 그리고 운송요금의 영수증의 기능도 한다. 맞죠? 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맺는 계약서의 기능도 운송장이 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운송장은 운송요금 영수증 기능은 하지만 현금 영수증 기능은 하지 않아요. 운송장의 기능 중에 현금 영수증 기능 없다. 운송장의 기능은 화물 인수증 기능, 운송요금 영수증 기능, 계약서 기능, 그 밖에 정보 처리의 기본 자료가 된다. 요것도 운송장의 기능이겠죠. 하지만 현금 영수증 기능 없다. 시도지사의 저공해 자동차 전환명령 불이행 시 처벌 기준은 300만원이죠? 시도지사가 저공해 자동차로 바꿔라! 전환명령을 불이행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요 300만원 과태료에는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불이행뿐만 아니라 저공해 자동차로의 개조명령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교체명령,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교체하라는 명령,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라는 명령 다 포함해서 각각의 전환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저공해와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 시도지사의 명령 불이행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운전자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착각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크기의 착각. 어두운 곳에서는 가로폭보다 세로폭이 넓다고 느껴집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가로폭보다 세로폭이 넓다고 느껴집니다. 크기의 착각. 바꿔서 나오겠죠? 크기의 착각은 세로폭보다 가로폭이 넓다고 판단하는 거다 하면 틀립니다. 세로폭, 세로폭이 넓다고 느끼는 거다. 자, 속도의 착각은 주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에서 당연히 빠르게 느껴지겠죠? 좁은 시야에서 빠르게 느껴지는 게 속도의 착각. 원근의 착각은 작은 것, 덜 밝은 것이 멀리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됩니다. 작고 덜 밝은 것이 희미하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원근의 착각입니다. 경사의 착각은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그리고 큰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느끼는 게 운전자의 경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속도, 원근, 경사는 잘 이해가 되는데 요 크기의 착각은 세로가 넓게 느껴진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차량에 싣고 내릴 때는 적재함에 충전용기를 세워서 실어야 됩니다. 적재함에 넣어서 세워서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눕혀서 한다 이렇게 나오고 틀린 답으로 나오겠죠. 세우기 곤란할 때는 적재함 높이 이내로, 적재함 높이 이내로 눕혀서 적재할 수 있답니다. 자, 원칙은 적재함에 넣어서 세워서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우기 곤란할 때는 적재함 이내 높이로 눕혀 적재할 수 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눕혀서 적재한다 하면 틀리겠죠. 자, 다음 중 운송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똑같은 문제. 보기만 바꿔서 나옵니다. 계약서 기능 한다고 했죠? 정보 처리 기본 자료가 되고 수익금 관리 자료도 됩니다. 하지만 품질 보증한다? 운송장이 품질 보증하지 않죠? 운송자나 운송자는 운송에 관련된 사항을 확실하게 처리할 뿐이지 내용물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 운송장은 운송요금 영수증, 계약서, 정보 처리 기본 자료, 수익금 관리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현금 영수증이나 품질 보증에 기능하지 않는다. 운송장이 기록하는 면책사항 중에 받는 사람, 수화인의 전화번호가 없을 때 기록하는 내용은? 자, 받는 사람 전화번호도 없이 빨리 배송해주세요. 자, 황당하죠? 전화번호가 없을 때는 빠른 배송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 지연에 대한 면책 내용을 기록한다. 운송장이 기록하는 면책사항 중에 수화인의 전화번호가 없다 기록하는 내용은 배달 지연 면책입니다. 운송장의 기록사항 중에 파손 분실 등 사고 시에 배상 기준이 되며 제한 품목 여부를 알기 위해 기록하는 사항은 자 화물 내용이 어떤 건지 물품의 종류를 알아야 파손 분실했을 때 배상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게 운송 제한 품목인지 아닌지 그 여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화물 요금, 화물명, 운송장 번호, 주문 번호 중에 파손 분실 등 사고 배상 기준, 제한 품목 여부를 알기 위한 기록사항은 화물명입니다. 어떤 화물을 보내느냐? 사고 시 배상 기준이 되고 제한 품목 여부를 알기 위한 기록사항이다. 화물명,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전에 자동차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재검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10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을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전에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부적합 판정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을 한다. 자,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자는 자신의 주 사무소 외에 또 다른 장소에 상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 아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자가 주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상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상주 영업소 설치 못 한다는 얘기죠. 허가 안 해준다. 상주 영업소 설치하려면 국토부 장관 허가 받고 설치해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도 신고 사항 아니고 국토부 장관의 허가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경영하려는 자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신고 사항은 뭘까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변경 시 이미 허가 받은 자가 허가사항 변경하려고 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한다. 자, 그리고 꼭 하나 알아둬야 될 내용이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또다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받아야 된다 하면 틀려요. 자, 운송장에서 집하 담당자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배송하기 위해 화물을 접수하여 받는 집하 담당자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접수일자, 운송료, 배달 예정일은 화물을 접수한 집하 담당자가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접수한 접수일자, 운송료, 배달 예정일은 기재사항이고 수화인의 주소, 받는 사람의 주소가 비어져 있다. 집하 담당자가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송하인, 보내는 사람이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다. 수화인의 주소는 집하 담당자 기재사항 아닙니다. 자, 차량에서 농후한 혼합가스의 불완전 연소 시에 배출가스의 색은 불완전 연소다. 끓음 발생하죠. 끓음의 색은 검정색입니다. 검은색, 농후한 혼합가스 나온다, 불완전 연소다. 배출가스 색은 검은색이고 원래 연료가 완전 연소되는 정상 상태에서의 배출가스 색은 무색이나 엷은 청색이죠. 무색 또는 엷은 청색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불완전 연소다, 농후한 혼합가스다. 시꺼먼 검은색이고
엔진 실린더 내에서 다량의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와서 연소되고 있다. 배출가스의 색은 우유빛깔 엔진 오일. 자, 엔진 오일 타면 우유색, 백색입니다.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와서 연소되는 경우 배출가스의 색은 백색이다. 자, 도로 법령상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다. 하나씩 살펴보면 도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당연히 금지 행위겠죠.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의 토석 등 장애물을 적체하는 행위 모두 금지 행위입니다. 쉽게 이해되죠? 딱 봐도 불법 행위다. 구조 변경 행위, 교통에 지장 주는 행위, 도로 파손 행위, 토석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적체하는 행위 금지 행위인데 도로를 포장하는 행위다? 뭐 불법으로 포장한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금지 행위 아닙니다. 도로를 포장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 아니다. 운송요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운송장에 확인해줘야 될 사항은, 자, 요즘에 현금 많이 들고 다니지 않죠? 보통 카드나 간편결제로 결제를 하는데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꼭 운송장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날인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현금으로 운송요금을 받은 경우에 운송장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날인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 줘야 된다.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 제한, 엔진 공회전 제한이죠. 원동기 가동 제한을 1차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자,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그냥 가동시켜 놓는 것.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운송수단이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환경보호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엔진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동기 가동 제한, 공회전 제한을 1차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태료는 5만원이다. 편도 2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지정 고시한 노선,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단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경우입니다. 자, 일반 승용 승합차다, 1.5톤 미만 화물 자동차다 하면 편도 2차로 이상 지정 고시한 노선 구간의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120km지만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다, 지정 고시한 노선 구간의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90km입니다. 자, 도로 종류별, 자동차 종류별 최고속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편도 1차로인 때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최고 제한속도 80km고요. 최저는 50km입니다. 편도 1차로인 때는 차종에 관계없이 최고 80km, 최저 50km다. 편도 2차로 이상 그냥 고속도로다. 최고 제한속도는 100km고요. 최저는 50km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최고속도 80km입니다. 일반 승용 승합은 100km, 1.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80km다. 자, 그 다음에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중에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노선이나 구간. 자, 요 문구가 꼭 들어가야 승용 승합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120km로 올라가고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다, 특수 자동차,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 기계다 90km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고속도로다 100과 80이고 지정 고시한 노선이나 구간이다 120km, 90km예요. 자, 특별 품목 포장 시 유의사항으로 아주 빈출되는 사항인데요.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이 잘 파악되도록 이중 포장한다 하면 틀립니다. 고가품은 겸물 생심, 잘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내용물이 잘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한다, 이렇게 나와야 올바른 표현이겠죠. 자, 송하인의 운송장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 송하인의 운송장 기재사항은, 자, 도착점은 받는 사람 주소가 아니에요. 도착 지역에 운송사 지점을 말합니다. 송하인이 기록하는 거 아니고, 운송료 접수일자도 송하인이 기록하는 게 아니고 지파 담당자가 하는 거죠.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은 파송품 면책 확인서에 꼭 날인을 해야 됩니다. 파손되는 물품의 면책 확인서에는 송하인이 날인해야 되는 사항이다. 물품의 수분, 습기, 광열, 충격 등을 고려해서 물품을 포장한 상태는, 자, 수분, 습기, 광열, 충격 등을 고려한다, 요 문구가 나오면 내장, 외장, 개장 중에 내장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포장의 종류 중에 외장은 말 그대로 가장 겉포장이죠. 화인이 표기되는 부분으로 외부로 노출되는 가장 겉포장이다, 이런 문구가 나와야 외장이고, 물품의 수분, 습기, 광열, 충격 등을 고려해서 물품을 포장한다, 내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개장이다 하면 낮게 포장을 말해요. 자, 타이어의 마모 상태 점검 시에 노면과 맞닿아 있는 요철형 무늬 트레드라고 하죠. 요 트레드 홈의 깊이는 최저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홈 깊이가 점점 얕아진다는 얘기는 타이어가 많이 마모돼서 교체 시기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레드 홈 깊이는 최저 1.6mm 이상 돼야 됩니다. 그 아래로 되면 타이어 교체를 해야 된다.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시 노면과 맞닿아 있는 요철형 무늬 트레드 홈의 깊이는 최저 1.6mm 이상이어야 된다. 일반 화물 취급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화물 취급 표시에 표지색의 기본 색상은 적색 빨간색이 아니라 흑색 검정색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색을 사용한다, 틀렸다. 흑색 검정색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흑색 검정색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대비되는 색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적색이다 하면 틀리겠죠. 자, 위험물 표지와 혼동할 수 있는 색은 피한다. 당연하겠죠. 위험물 표지는 더 잘 드러나야 되니까. 그리고 포장 크기, 모양에 따라서 화물 취급 표시 크기도 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것도. 하지만 기본색은 흑색이다. 물품 한 개 혹은 여러 개를 합해서 수축 필름으로 덮고 가열시켜서 수축시켜 물품을 고정하는 포장은, 자, 수축 필름 사용해서 수축시켜서 고정한다. 당연히 수축 포장이겠죠. 압축 포장 아니다. 수축 포장. 쉬운 문제입니다. 자, 포장 방법에 따른 포장의 분류 중에 운송 물품 또는 하역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는 포장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 방지한다, 요 키워드에서 완충 포장 찾으셔야 됩니다. 운송 또는 하역 과정에서 인한 충격으로 파손을 방지하는 포장은 완충 포장이다.
포장을 포장재료, 포장재료의 특성에 따라 분류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포장재료가 유연한가 아니면 강도가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유연포장, 강성포장, 반강성포장으로 나누고 자 수축포장은 포장재료에 의한 분류가 아니죠. 포장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포장재료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유연, 반강성, 강성포장이지 수축포장 아니다. 자 도로법령상 차량 구조나 적재물의 특수성 때문에 관리청의 운행 허가 신청 시에 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자 특수한 차량이라서 관리청의 운행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된다. 신청서 기재 사항은 이런 문제입니다. 운행 목적 및 운행 방법을 기재해야 되고 운행 기간 얼마나 운행할 건데 운행 경로 및 구간 어디로 갈 건데 그리고 총 연장 노선명 자 도로의 종류까지 기재해야 되지만 그 차량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가 설치됐느냐 블랙박스 하이패스 설치 유무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특수 차량에 관리청에 운행 허가 신청 받을 때 신청서 기재 사항은 운행 목적 및 운행 방법, 기간, 경로, 구간, 총 연장 및 노선명, 도로 종류까지 기재해야 되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설치 유무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교통사고의 3대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교통사고 3대 요인은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환경 요인까지 교통사고 3대 요인이고요. 물적 요인은 아니다. 자, 우리가 교통을 구성하는 요소 차, 사람, 도로였죠?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도 사람에 의한 요인, 차량에 의한 요인, 도로나 환경에 의한 요인 이렇게 3대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적 요인은 아니다. 자 비나 눈이 올 때 운송 화물의 포장 방법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비닐을 사용하는 거죠. 비닐 포장 후에 박스 포장한다. 비나 눈이 올 때는 비닐 포장 후에 박스 포장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대략 몇 킬로미터 전후에서 발생하는가? 대략 150km 전후에서 발생합니다. 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에 바람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타이어와 노면이 접지한 요 접지부 바로 뒷부분에서 물결처럼 주름이 잡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웨이브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다. 자, 요 접지부에서 열이 많이 축적돼서 타이어에 변형이 발생합니다.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면 타이어가 파손되고 위험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대략 150km/h에서 발생한다. 자, 우리가 정상 시력의 시야 범위라고 하면 자, 시야라는 게 딱 한 점을 주시했을 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그 각도 범위를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80에서 200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시력에서의 시야 범위는 180도에서 200도다. 우리의 두 눈이 삐용 이렇게 앞으로 돼 있으면 180도까지는 다 볼 수 있고 정상 시력이라면 각각 10도 정도 더 뒤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도에서 200도가 정상 시력의 시야 범위다. 자, 교통사고의 요인은 대부분 둘 이상의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죠. 둘 이상의 요인이어야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하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말 자체가 틀렸죠. 이렇게 보기가 나와서 틀리게도 출제됩니다. 교통사고 요인 문제에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둘 이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하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틀렸습니다. 자, 교통사고 요인의 3대 요인은 차량 요인, 인적 요인, 환경 요인이 있었죠. 자, 구체적으로 차량 요인이라고 하면 차량의 구조 장치, 부속품, 차량이 싣고 내리는 상태에서의 사고 그런 요인이 되겠고 인적 요인이다. 신체, 생리, 심리, 적성, 성격, 습관, 태도 요인, 사람과 관련된 요인이 포함되겠고 도로나 환경 요인이다. 자연 환경에 의한 재해나 교통, 사회, 구조 환경, 그 이하 하부 요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특장차의 분류가 다른 하나는 자, 믹서 차량, 액체 수송차, 시스템 차량, 벌크 분립체 수송차. 자, 이 중에서 믹서 차량, 액체 수송차, 벌크 수송차 이런 것들은 전용 특장차고요. 시스템 차량은 우리가 합리화 특장차라고 부릅니다. 믹서 차량, 액체 수송차, 벌크 분립체 수송차, 그 밖에 덤프나 냉동차 이런 것들은 전용 특장차고 시스템 차량 또는 실내 하역기기, 윙바디, 측방 개폐차라고 하죠. 그리고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 이런 것들은 합리화 특장차입니다. 자, 합리화 특장차 다시 한번 시스템 차량, 실내 하역기기, 측방 개폐차, 윙바디,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 이런 것들은 합리화 특장차다. 자, 포장의 기능 중에 공업포장, 상업포장의 공통 기능으로 설명서, 증서, 서비스품, 팸플릿 등을 넣는 것은 어떤 기능인가? 바로 편리성입니다. 자, 설명서, 팸플릿, 증서, 서비스품, 포장의 기능 중에 편리성으로 공업포장, 상업포장의 공통 기능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포장 기능 중 편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면 내용물의 변질 및 파손으로부터 보호한다? 편리성 아니죠. 설명서, 증서, 서비스품 등을 넣거나 진열할 때 편하다. 자, 편하니까 편리성.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설명서, 증서, 서비스품을 넣거나 진열할 때 편하다. 요게 편리성이다. 인쇄 라벨 붙이기 등 포장에 의해 표시가 쉬워진다. 자, 바코드나 라벨 붙이기 요런 것들은 포장의 기능 중에 정보성을 의미해요. 정보를 통해서 분류할 수 있어서 표시가 쉬워지는 것은 정보성. 생산 판매 하역 작업이 쉬워진다. 자, 요건 유통 합리성.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용물의 변질 파손으로부터 보호다. 내용물 보호성. 설명서, 증서, 서비스품 등을 넣거나 진열할 때 편하다. 편리성입니다. 자,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동차 관리 법령상 종전까지는 승합자동차에 포함됐지만 현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입니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된다.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차로 규정한다는 기존 법문구가 삭제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포함됩니다. 옛날 기출을 보면 승합자동차에 포함된다 이런 문제가 많아요. 현재는 아니다. 캠핑용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차고지 서류 없이 차량 등록이 가능해서 캠핑 레저 산업을 좀 더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자전거, 자 일반적인 자동차와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보행보조용 의자차, 휠체어 같은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유모차 이런 것들은 차 아닙니다. 자 법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차라는 것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 오토바이,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은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나오면 중요하죠. 철길이나 가설된 선로를 이용해서 운전되는 것. 기차는 차에 해당하지 않고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은 제외가 된다.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차고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은 제외됩니다. 창고 내 입출고 작업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창고 내 무단 출입하지 않는다, 흡연하지 않는다, 컨베이어 벨트 운전자는 서로 긴밀히 신호를 주고받는다. 자,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컨베이어에서는 위에 올라가서 신속히 작업한다.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신속히 작업한다. 틀렸다.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서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매연, 비산먼지, 먼지, 검댕 모두 대기 중에는 있지만 여기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서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이다. 딱 요 정의에 해당하는 물질은 바로 먼지입니다. 자, 매연이나 검댕은 자동차 같은 내연기관에서 연료가 연소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비산먼지라는 거는 야적장 등에서 뭐 특별한 배출구 없이 그대로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그런 먼지를 말하죠. 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게 비산먼지고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게 매연이나 검댕입니다. 대기 중에 그냥 떠다니거나 흩날려서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이다 하면 먼지 찾으셔야 됩니다. 자, 7R 원칙은 적절한 가격, 적절한 양,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좋은 인상, 적절한 상품, 적절한 품질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읽어보면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는 팁을 하나 드리면 가양시장의 인상품이다. 가양시장 인상품. 가격, 양, 시간, 장소, 인상, 상품, 품질. 7R 원칙입니다. 가양시장 인상품. 7R입니다. 자, 다음 중 7R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면 가양시장 인상품. 자, 포장은 아니죠. 포장은 아니다. 7R은 가양시장 인상품. 자, 차량에서 고무타는 냄새가 난다, 이상이 생긴 부분은 바로 전기장치입니다. 전기장치에 피복이 탈 때 고무타는 냄새가 나고 브레이크 바퀴 부분은 고무타는 냄새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장치 부분이 고무타는 냄새로 판단한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자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다.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의 톤수는 자 1종은 12톤까지, 2종은 4톤까지죠. 2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고 1종은 12톤 이하입니다. 그 이상은 대형면허 있어야 된다. 2종 보통은 4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4톤.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차도 차선은 아니고 차로입니다.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고 한다. 차선 차도 나왔으니까 차선 차도는 아니겠죠? 차도, 보도, 중앙선 아니고 차로가 차마의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이다. 차로. 자,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취하도록 하는 조치는? 자, 문제가 긴데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자, 영상 처음에도 나왔죠? 저공해와 관련된 거죠. 저공해, 배출가스 저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맞고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 차량에 DPF 장치를 달았으면 표시를 해놓죠? 요 약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를 부착했다. 요런 뜻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모두 시도지사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 맞고요. 전부 원동기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로 대체하라? 자, 말도 안 됩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라? 쉬운 문제. 자, 참고로 요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는 요 파티큘레이터가 후처리니까 배기가스 후처리 필터 요렇게 보시면 돼요. DPF. 자, 요걸 달아서 기존의 직분사 방식으로는 완전히 처리할 수 없었던 미립자 내지는 아주 작은 물질까지 처리하는 것이 이 DPF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화물운송 자격 시험 대비 최신 기출 핵심 50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